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오염물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중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이어 요소수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화물 업계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김도수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물차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부착된 오염물 저감 장치를 작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데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걱정 많으죠. 우리 같은 경우는 차를 당장 뭐 내일이라도 세워야 되는 형편. 요소수를 파는 주유소를 찾더라도 구매량을 제한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들어온 손님들 기름 넣는 한 단골 손님들한테 10리터씩밖에 못 팔아요. 이거 남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지금 득이 안 들어오니까요. 이렇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리터당 8,900원대였던 요소수는 최근 열흘 사이 가격이 두 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10리터짜리 요소수 한 통을 10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많이 오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됐긴 돼요. 기름값보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게 된 건 원료 수입의 97%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매점 매석 규제와 처벌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재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리 감독이나 뭐 단속이나 또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물량을 안 푸는 것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손 놓고 있어요. 중국의 석탄 부족에서 비롯된 요소수 수급 불안이 물류 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